알파 공략주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명 변경 전에 이제 두산 중공업이라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꿋꿋이 버틴 상황이고 그리고 두산 그룹을 이어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플랜트나 이제 원자력뿐만 아니라 플랜트나 중공업 사업 부분을 진행을 하였었는데 이러한 사업 구조를 재개편하면서 이제 원전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핵심 기술력 중에는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고 있는 SMR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기업의 실적 부분이나 이제 마진이나 성장 전망을 보았을 때 안정적인 우상향 성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전 업종 같은 경우에는 SMR이라고 소형 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현재 자리에서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뉴스케일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미국 기업과 이제 협업 구도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SMR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엑스에너지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고온가스 방식의 차세대 SMR 설계에도 참여를 하면서 SMR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볼 수 있는 이제 선행 관점이나 프리미엄 가치가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시점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이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요. 지금 자리가 오히려 이제 낮은 가격대 큰 틀을 볼 때는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S&P 상한제 도입이 이제 7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이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들이나 여러 가지 한전 외부에서 이제 공급을 받던 전기에 대해서 가격을 상한제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전력 공급 부분이 줄어들 경우에는 원전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굉장히 더운 상황인데 이러한 한여름이 이제 무더위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블랙아웃이나 이제 전력 소비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될 경우에는 원전에 다시 한번 저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의 탄력성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차의 이제 보급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기차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내세운 게 그린 뉴딜 사업 부분 내에서 봤을 때에는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포함시킬 수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요.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고효율의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SMR이 시간이 갈수록 매력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주 섹터로도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17,000원 부근을 저점으로 어느 정도 이제 땅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현재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앞선 물량들을 털어내줄 경우에는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갈수록 여름의 계절성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0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